다시 줬어요. 뽑았구나. 어. 네. 감사드려야지. 오래간만에. 잘 되고 있지? 네. 잘 됐고. 그거 아주 더 아름다운 게 글쎄 요즘에 좀 잘 살았어. 아저씨 어제 나온 메탈리카 있나요? 그린데이 앨범도 물론 있겠죠. 중2병 시달리던 그 시절 나에게 아마도 마치 병원 같은 곳. 아저씨 김광석의 베스트 앨범 있나요? 김민기 선생님의 앨범 있겠죠. 춘천의 최대 규모 유일한 음반 가게 시청 앞 네 평짜리 명곡사.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질 때 고된 하루 끝에 웃고 싶을 때 음악이 우릴 위로한다 말하시고 지루한 월요일 출근길에도 추억이 스며든 거리에서도 음악이 있어 아름답다 말하시네. 첫 앨범 나왔을 때 아저씨께 드렸죠. 기뻐하시던 얼굴 선명하네요. 춘천의 최대 규모 유일한 음반 가게 시청 앞 네 평짜리 명곡사. 고객분들이 와서 음반을 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. 자기가 살고 사고 구하고 싶은 걸 구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오래오래 남아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나에게 음반을 내가 음반을 구입할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. 예전에는 말야 춘천 사람도 앨범 사서 듣던 시절 있었지라고 하시며 너털 웃음 지으시네. 한 사람이라도 앨범을 사서 음악가와 깊게 소통하는 한 힘이 들어도 놓지 않겠다 하시네. 명곡사 지날 때면
내 노래가 들려요. 내가 아저씨에게 사랑이래요. 춘천의 최대 규모 유일한 음반 가게 시청 앞 내 병자리 명곡사 아저씨 건강하길 바래요. 잘했어. 근데 노래가 틀렸어 중간에 코드가 한 번. 근데 못 느꼈죠? 못 느꼈어. 전혀 못 느꼈죠. 그럼 됐어요. 어, 근데 어때?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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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갑시다.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원래 근데 뭐 어때? 이제 써볼까? 여기에 됐어요. 네, 됐어요. 뭐야 근처 있어? 아 찍고 있어가지고. 아 찍고 있어? 아 그래?